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반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였고 엘리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에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본문 1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2절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부르셔서 다시 한번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고 또 왕도 없었기에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법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절 어쩌면 노련한 엘리를 찾지 않으시고 제사장의 사환에 불과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듣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라는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을 사무엘을 통해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내가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양 귀가 울리리라. 그날의 엘리 집에 대하여 내가 내리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리라. 내가 그에게 고한 대로 내가 그 집에 대하여 심판하리니 그가 그의 아들들의 악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사무엘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 엘리와 그의 가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진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내리막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가문에 심판을 내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나아가 경험과 지혜와 능력도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고 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할 때 우리를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상격과 처지와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은혜 주시고 충성하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